부여 청산성에 가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을 정말 헤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길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가? 아닌 것 같으네요. 어쨌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아유, 뱀 없겠지? 올라가 봅니다. 오! 이번엔 잘 온 것 같아요. 와! 보이네요. 청산성. 맞습니다. 네. 이곳이군요. 으자! 여기는 진입시설이라고 합니다. 진입할 수 있는 곳이고요. 하나 올라가면 화단, 건물지 이렇게 있네요. 건물로 이제 다시 진입을 해서 안으로 올라가 봅니다. 부여 청산성. 나성의 취약점을 보강 위해서는 방어성, 등잔, 뭐 기와 수막쇠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위로 더 올라가 봅니다. 오. 방형수열. 기화가 많이 발견됐다고 하고. 건물지. 계속 발굴이 됐군요. 건물지 11. 건물이 많았군요. 건물지 13. 건물지 9. 건물지 15. 점심석과 군립주가 혼합된 건물. 이렇게 청산성이 이렇게 이어져 있군요. 이거는 한성의 꼭대기였고. 네. 그럼 한번 밑으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청산성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쪽으로 쭉 이어져 있군요. 이쪽으로 가도 되나 모르겠네. 일단 가보자 뭐. 으아, 가파르다. 으아. 아오, 막혀 있어. 뭐야, 말 좀 해주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아이고, 힘드네요. 가자. 아이고, 청산성 안녕. 내려가는 길. 아야! 깜짝이야. 큰 개구리가 발에 닿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길로 잘 다니셔야 됩니다. 가정집 옆길을 지나쳐서 가겠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창문을 열어보시고 이쪽 길이 아니라고 하네요. 너무 가정집 옆으로 지나갔군요. 다른 반대편 길이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모르겠네요. 가정집인데 이곳에 주차를 하고 이쪽 길을 따라서 바로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증산성이란 산성입니다. 네,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이 많이 열렸네요. 아주머니가 되게 문화재를 찾으러 와서 잠깐 주차 좀 하고 올라간다니까 되게 반갑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군요. 이제 증산성 과연 어디 있느냐. 이쪽 산으로 올라가 봅니다. 산속으로.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이정표 뭐 주차장 관광지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길도 굉장히 좁았어요. 이곳에 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백제시대에 만든 증산성.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올라오니까 이렇게 산 길이 나오네요. 더 들어가 봅니다.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군요. 오니까 이런 묘가 있네요. 산성이 어디 있을까? 과연 이쪽은 아닌데. 맞게 맞나 싶네요. 결국 방향을 잘못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여기 반대쪽으로 올라가 보려 합니다. 혼자 오면 또 이렇게 거의 찾지 않는 곳에 오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천연 요새라고 할 만하군요. 이렇게 딱 언덕이 있고, 저 아래쪽으로 반대편.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도착했네요. 여기 빈집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안 살아요. 여기인가? 한때는 여기 건물이 굉장히 컸네요. 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사당. 여기인가? 이대로 부여 증산성 흔적 찾기는 실패가 하는 걸까요? 아쉽네요. 아무튼 이곳은 천연의 요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증산성의 흔적을 못 찾았습니다, 결국. 네.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산성 그리고 아까 증산성 방문을 다 해봤는데요. 일반인이 올 곳은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네, 관광지화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처럼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사람 아닌 이상 올 곳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번 제가 대표적으로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부여나성의 고도산성, 백제 사비 시대 방어를 위해 구축된 산성을 보았는데요. 역시 자연 경관도 괜찮고 역사적인 의미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산성 그리고 증산성 관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